저는 YJAX의 지효가 안무 영상을 하나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지효가 짠 안무를 그래서 그거 연습하러 YG 사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재밌는 연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얀승 TV 맞아요? 하얀승 TV. 세비지요. 같이 지금 연습 중입니다. 네. 오빠 건 이제 켰으니까 간략 설명. 간략 설명을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지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 뭐 하나 같이 찍을래요? 예전에 이거 한번 찍기로 했었는데 어영부영 그냥 흘러갔지. 맞아. 그러다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 이거 안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해야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 아니죠? 아니? 그러면 난 억지로면은 안 해. 맞지. 그래서 이 안무는 제가 한 예전에 짠 건데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노래는 아직도 맨날 들어요. 가사 줄줄 외울 정도로. 그래서 안무 짜놓은 게 마음에 들어서 요새 약간 드는 생각이 수업 영상들은 진짜 많은데 뭔가 제대로 이렇게 구색가쳐서 찍어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좋아하는 안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어쨌든 저도 춤이 늘었으니까 약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남기고 싶어서 좀 해보려고 하던 찰나에 어쨌든 그 프로그램 선배 입장으로 네 얼마나 힘들었나요? 형들 죽으려고 했던데 나는 뭐 잠깐 하고 그냥 그 본편을 안 했으니까 소파? 살이 다들 쪽쪽쪽쪽 빠지는 거 봤죠? 응 엠넷 다이어트 즉 지금 저 어쨌든 회사에서도 오빠들 만나고 이제 다른 이제 팀 오빠들도 오다가 나 보잖아요. 그러면 다 제가 지금 오빠 어땠어요? 나? 그 내가 얘기했던 거를 다 잘라가지고 근데 모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럼 근데 엠넷이 좀 더 심할 뿐이지. 난 오히려 그거야.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런데 어쨌든 거기 있는 방송 쪽이 아닌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추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게 좋았어요? 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어. 장르 없다고 한 게 그거였거든. 어느 장르 하나를 막 이렇게 깊이 있게를 못하니까 근데 대신에 내지간한 건 다 해. 다양하게 다 그러니까 약간 신기해야도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근데 제가 오빠한테 그 오빠 방송 나갈 때 저한테 연락했었잖아요. 선배님. 그때도 오빠한테 얘기했던 게 그냥 진짜 오빠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기죽지 마.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지. 솔직히 첫 번째 엠비저스에서 첫 번째 미션에서는 안무 따는 거였잖아요. 그 첫 번째 통과하는 사람이 통과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나는 끝났었어. 안무 딴 거? 오빠 벌써 다 따가지고? 나는 진짜 원래 계속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피디님한테 이거 언제 할 수 있냐고 나는 다 했다고? 그 아홉 명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겁나 빨려가지고 하는데 계속 안 된대. 한 30분에 1시간 지났는데 그때 열린 거야. 그게 시험 볼 수 있어요 이런 테스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또 세 명이 모여야 된대 그러죠. 이러고 우찬이 형이랑 키타치 형이랑 그 안무 따는 거 그걸 안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치 오래 걸리지. 형들 레슨 해주고 이미 빨리 하는 건 별로 없고 그냥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좀 재밌었어. 다리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거 아니면은 얘가 안 지워져.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난 건전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거는 왜냐면은 내가 너가 어떻게 돌아도 내가 잡을 수가 있거든.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같이 앉으면 흔들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앉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걸로. 수염 나는데 괜찮나요? 수염 이렇게 길러도 나보다 어려 보인다니까. 안녕하세요, 세비지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돈이에요. 오빠도 해줘. 안녕하세요, 세비지오 구독자 여러분들. 세비지오 여러 세비지오 현승 TV. 현승 TV 어디에요? 세비지오 현승 TV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저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 Yeah. Yeah. 난 이상? 이런 거 손잡이 잘 알아. 나도 진짜 알아. 득이돈이의 돈이었습니다. 야. Yeah. 지오지오의 지오였습니다. 현승 형 할 수 있어. 현승이었습니다. 현승. 안녕. 다음에는 꾸민 모습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어, 출연 약속해 주시는 건가요? 와. 세비지오. 오빠 가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와. 갈게. 엄마 조심 들어왔어. 갈게. 빠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어, 갔다 오세요. 어디? 그 나가서 왼쪽. 나가서 왼쪽. 네. 지오의 시간. 카메라 두 대 모두 지오 컷. 자, 현숙 오빠랑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척하면 척, 착하면 착. 완전히. 그리고 제가 남자 댄서분들과 합을 많이 맞춰봤지만 남자분들이 어색해하면 저도 같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오빠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역시 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생일인데 현승이 오빠가 지난번 생일날 무슨 돌쇠가 만임을 뭐 어쩌는 방법 막 이런 거 만화책에서 이번 연도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 입니다. 카메라에 오빠 비밀 얘기했어. 네. 궁금하면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뭐요? 의상? 무슨, 오빠 이상형이 뭐예요? 저요? 이상형? 신세경. 아니 특정 인물 말고 이런 신세경 씨 어떤 게 좋은 건데요? 아, 왜냐면은 이거 노래 가사가 완전히 진짜 와 저 사람이 완전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완전 꽂혀가지고 약간 서로 약간 미치는 약간 그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의상 맞출 때 나는 힘들 텐데 나 묻는 거 입힌 사람 줄 아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옷 스타일이라던가. 그것도 없어. 나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 좋아해. 혹시나? 너는? 저는 섹시한 사람. 의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섹시하게 벗어. 벗는 거 어때요? 자꾸 벗겨. 벗는 건 한동안 멈출 거야. 한동안 멈출 거야? 오케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간 장소부터 좀 찾아보고 그리고 약간 무드를 좀 한번 잡아보고 좀 알려드릴게요. 레퍼런스부터 찾아. 오빠는 안 믿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에이, 다들 원할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찍을 거니까. 오늘 촬영장. 안녕. 뭐 셔츠도 갖고 오고 막 하긴 했는데 굳이 이거 같아요. 레드가 이쁠 것 같아요. 레드. 아, 오케이. 춤출 때 그럼 팬티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옷 수선해주는 해수오빠.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예스. 안쪽에서 하면 찔리겠지? 아, 안 찔릴 것 같아요. 야, 뭐야, 폭력지.
오케이. 됐어요? 굿. 깔끔하게 정리돼. 예스. 어때요? 섹시하죠? 난 그럼 더 입지? 이건 잠옷 아닌가요? 아, 약간 슬리브죠. 옷으로 입으면 옷이죠. 어. 바지, 반바지 까만 거? 오빠요? 더 달라나? 캐주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캐주얼이라고 해놓고. 제 계획은 캐주얼이었으나. 캐주얼은 지금 제가 캐주얼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옷을 어제 급하게 쿠팡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왜요? 난 뭐 입지? 선생님께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 네. 저희 커플로 네. 투표해주세요. 일반으로. 근데 내가 티를 벗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반바지를 입을지 이거를 입을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힙합이어가지고. 이거 너무 힙합이죠? 나랑 같이 춤추기. 이게 날. 어. 그러면 옷통 벗고 자켓을 한번 입어봅시다. 오 이거 봐. 오빠. 네. 2번. 네. 2번이 이게 끝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거지. 둘이 어울리긴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2번이 이게 낫다. 그래. 오케이. 옷 벗고 하는 촬영이 너무 오랜만이다.